여기다가 스티커들 정리해 줄 거예요. 짠! 마룬파이브에서 택배가 왔어요. 먼저 커플 파자마. 색깔 예쁘다. 그치? 재질이 진짜 좋다. 색깔 봐. 완전 예뻐. 와, 남자라고 이런 넥이고 여자라고 또 이런 동글동글한 귀여운 넥이야. 고무줄이 완전히 탄성이 세진 않다. 그래서 진짜? 편할 것 편하게? 같아. 뱃살 안 찝힐 것 같아. 진짜. 나 고무줄 자국 안 남겠던데 뱃살이. 겨울 잠옷 중에 약간 베스트. 진짜 따시겠지? 이거는 저희가 겨울에 운동을 가거나 외출할 때 입으려고 주문한 히트 터치예요. 우선 재질이 너무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두께가 엄청 얇아요. 지퍼가 보여. 내 손도 보여. 그러니까 얇고 가벼워. 그리고 히트터치 옷 안쪽 곳곳에 이렇게 킵피트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요. 열을 몸 안에 이렇게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오. 옆으로도 보여주면. 오. 홈쇼핑 같아. 다음은 시어브라. 시어브라는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쥐. 대박. 거의 수제비 밀가루피. 이 시어브라에는 후크도 없고 스트랩도 없어요. 그래서 입기도 되게 편할 것 같고 뭔가 불편한 압박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고 패드가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어. 가슴 안쪽에는 이렇게 면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오, 이것도 되게 세심하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레그 쉐이퍼라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다리가 진짜 쉽게 붙는 편이라서 맨날 종아리 주무르고 L자 다리 하고 막 하는데 이거는 신고 있기만 해도 발 마사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 이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한테 뭔가 꼭 필요한 제품일 것 같아서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발목형, 하나는 이렇게 길다란 레그형. 밴딩 처리가 아주 짱짱하게 돼 있고 허벅지 부분에 밴딩이 되어 있대요. 짠! 오디디.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오늘은 홍대로 증명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고! 오랜만이다, 홍대. 홍대 이크 옆. 와우, 증명사진. 2단계? 어. 이거 좀 더 밝고 이걸로 하는 게 나아. 차분. 이거? 나는 그 파스텔 2. 이거.
좋아요.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치?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옷 여기 되게 잘 어울려. 보글보글. 영화. 맛있겠다. 맛있나? 이때까지 먹던 한박이랑 다르다. 여기 냄새가 미쳤어. 됐다. 그때 이후로 안 먹어. 맵네. 와, 그렇지. 얼마 먹었다고 생각하다. 예술이야. 예술인.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여워. 손이 들어왔어 우리. 카메라 가세요. 귀엽지. 끝. 요. 20대인 척. 20대긴 해 만. 자식은 이제 친구 우산을 같이 썼다. 폭신폭신해. 너무 멋있어. 다리 풀면서 외야스 먹으면서 TV 보면서 쉴 거예요. 예전에 서촌 RP 소품샵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토템 보고 저희가 이거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난해하다. 그냥 토템이네 토템. 그치. 한번 만들어 볼래? 토템 만들자. 그때 봤던 그 토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문구점 가서 알록달록하고 예쁜 재료들을 한번 사와봤습니다. 돌. 돌.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완성. 와 귀엽다. 이거 작품의 이름은 핑크핑크 사랑의 수호신.
두 번째 작품 완성. 우와, 창의력 뿜뿜하네. 이거는 꿈을 선물하는 소라. 짠. 이 작품의 이름은 신인류야. 우리 알록달록한 걸 창조했다. 그치. 소리 안 들리고 조용하고. 빨리 안 가면 엉덩이가 도착한다. 한방이라도 쏟아질. 이거 보여줘야 돼. 아, 어떡해. 하필이면 이런 날 등산 계획이. 아, 대박이다. 너무 멋있어. 코지돌. 동상
김밥 뭔 구멍맨 김밥? 근데 맨날 미끼장. 맛있어? 하늘이 갯대요. 하산하니까 하늘 파래졌어요. 저희가 히트터치를 입어보니까 진짜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코지남 부모님께 한 세트씩 선물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포장지도 준비했답니다. 얼굴이 완전 다르게 생겼어. 첫째, 둘째, 셋째 남자.